중산간의 광활한 대평원, 나지막한 오름이 끊어질 듯 이어진 오름의 고향 구조업 덕천리. 광활한 대평원의 마을이지만 4.3 당시 4개의 자연마을에 100여 가구가 상하덕천으로 나뉘어 살던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29명. 그중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소개지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로 구조업 덕천리의 4.3의 상처와 멍울은 깊다. 현재 파악된 증언에 따르면 덕천리에 입산자는 없었다. 하지만 2~3명의 젊은이들이 산사람들과 뜻을 같이 했고 그로 인한 토벌대의 추궁은 대단했다. 여느 중산권 마을과 마찬가지로 4.3 당시 농사와 축산을 병행했던 덕천리. 작고 아담했던 마을은 시대의 아픔 4.3으로 마을의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에 덕천은 자연불학이 사계불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계불학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이 하덕천이 제일 호수가 많고 그다음에 상덕천, 그다음에 대림동, 화전동 그렇게 해서 사계불학이 있었는데 생업으로는 전부 농사님 축산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전부 무학이고 이 동네 분들이. 그래서 뭐 사상적으로 그 모여가지고 좀 그런 그 정부에나 뭐에 반기를 들만한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순한 그 농군이었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행된 거죠.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무장대가 번갈아 드나들었고 50선거가 가까워지자 조용한 중산간 마을 덕천리도 연일 술렁거렸다. 그러던 48년 5월 초순, 무장대의 선거관리사무소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사무소와 청년단장의 집이 무장대에 의해 불타는 등 다소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무장대의 의도대로 덕천리의 50선거는 무산됐다. 50선거 때는 그때 산에서 내려와서 그 10일 날 선거를 할 건데 산에서 새벽에 내려와서 선거사무소 있는 지사무소 불 붙이고 그 당시 그 청년회장이었을 거야 아마 송계진 씨라고 그 사람의 집에도 불로 와불고 해서 그날 선거가 안 됐죠. 그 복도로 와서 습격하는 하고 방화하는 동안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거 그러니까 선거만 방해를 한 것 같아. 무장대에 의해 50선거가 무산되자 경찰의 용의자 색출은 대단했다. 덩달아 밤을 틈탄 무장대의 기습도 빈번해졌다. 마을에 들이닥친 무장대는 양식은 물론 의류 등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11시쯤에 들어십주. 그 우리 저 외사 중간인데 이제 저 거론 돌아가셨수다. 그런데 들었는데 가이들 들어와서 터는 건 쌀라고 마시.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마시. 그자 자기네 필요한 그자 그 자꾸 이딴 사람 신발을 지면 신발 같은 거 벗어달라고 그 또 안 벗어주면 안 되지 마시. 예? 산도 무섭고 또 경찰도 무섭고 밤에는 이놈들이 오지 와봐야 뭐 해코지는 안 했습니다. 먹을 식량 같은 거 달래서 순수히 주면 뭐 그대로 가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긴장은 점차 고조됐다. 48년 음력 9월 24일 첫 번째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대에 의해 당시 상덕천 청년단장이었던 이열준이 희생된 것이다. 그 당시에 청년단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으면은 리사부스인가 그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사는 일을 마을 일을 보고 이제 저 군인들하고 그 당시에는 뭐 어머니 말씀이 미군들도 있었고 군인 그들이 같이 이제 협조하고 이제 저 밑에 이제 경찰관들이나 이제 같이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저 한 몇 번은 그 저 나무 위에 그 저 상덕천 그다 보면 그 팽나무에 거기서 한 두어 번은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숨어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예 끌려가 이제 밤에 그들이 숨은 거 이제 끌려서 끌려가지고 이제 저 한계물이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저 대창으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시체를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는 예 가토롱행 놔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끝나면은 잘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한 11년 후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그 저 예 무덤을 다시 옮겼는데 처참하게 희생된 우익 인사 이열준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이열준 희생 20여일 만인 48년 음력 10월 10일 두 번째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밭갈러 가던 김만수가 산사람으로 오인돼 도벌대에 의해 즉결 처형됐다. 만수는 어떻게 돼 죽었냐면 그 소를 알거대 이 제주산을 소가 영 줄 싸십 주겐 이 저 말뚝박안에 말뚝박안 줄산 아침 일찍 밭갈래 가려고 소를 몰래 가보니 군인들이 그냥 그때 손당 주둔대 나시다 군인들이 막 총을 쏴가니까 그냥 놀래연 그냥 집을 떼오니까 군인들은 이거 빨갱이라고 쫓아와십주 기가 미쳐 고불 때 넣었으니까 벤숙간 안에 그 막이 서십 주게 그 돼지 우레간 그 이렇게 비 그 속에 들어가면서 모자가 벗어져 배서 맞은 그 벤숙간 안에 꽤나 이제 그 검질 악해산 보니까 그 사람 나타나니까 바로 심은 안에 그 불악 안에서 총살 당했죠. 말강한 사람 소모랑 밭갈래 가져나다니 김만수 희생 일주일 만인 48년 음력 10월 18일 덕천리에 소개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하나 둘 인근 해변 마을로 소개했다. 주로 덕천리 주민들은 김영리로 일부는 한동리나 조천읍 북촌리로 소개했다. 소개는 3일 만에 이루어졌다. 토벌대의 닥달에 덕천 사람들은 급한 대로 약간의 양식과 옷가지만을 챙겼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마을은 곧바로 잿더미가 됐다. 원래 이 덕천에는 중산간 부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저 여건이 뭐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시달리고 또 뭐야 경찰들은 경찰대로 시달려가지고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산 사람 왔다 가느냐 안 왔다 가느냐 뭐 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막 뭐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하고 또 이제 그 밤에는 또 산 사람들이 와서 그 부대 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시달려다 하다가 갑자기 김영으로 저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소개해가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김영 피난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영으로 안 내려가면 전부 집 불 붙이고 뭐 소, 돼지, 뭐 가축 전부 다 내버리고 그냥 맨손 주먹으로 나도 국민학교 때인데 와가지고 뭐 어렸으니까 뭐 지어가지고 그 당시는 자동차가 있나 뭐 마차가 있나 등에 치고 뭐 한 2, 3일 먹을 양식만 치고 김영 내려가지고 무척 그 당시에 고생했고 하여튼 뭐 이 중산간에서 온 사람은 뭐 하여튼 뭐
이웃 사람들까지도 중산간들을 세워서 온 사람은 그 뭐 산 물이 들었다 하는 식으로 뭐 상당히 그 좀 경계를 한 것 같아요. 뭐 누구네 집에 뭐 덕천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조건 해가지고 뭐 죄 있든 없든 그 우리 국민학교 때 어릴 때인데 길에서 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뭐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해변 마을에서의 소개 생활은 더욱 비참했다. 산사람 용의자 색출의 혈안이 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학대와 고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모두 소개민 탓으로 돌렸고 중산간 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산사람 취급을 받았다. 48년 음력 11월 24일 처가가 있는 한동리로 소개했던 조봉택 부부가 용의자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다. 그때는 전부 부락마다 그저 성을 싸가지고 임의대로 저 활동도 못하고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나중에 그 어디 뭐 한동 어디 모래판에다가 저 끌어다가 뭐 창살로 뭐 어떻게 뭐 죽였다는 등 뭐 해가지고 우리 어려가지고 뭐 저 장사 지내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그 저 이웃 주민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저 찾아다가 시체를 저 그 저 장사 지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 총 맞아가지고 우리 그 저 중모님은 그 부부간이 가서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정통으로 저 이제 뭐야 맞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어떻게 기어 들어온 것을 또 그 뭐야 그 이웃 주민인가 누군가 그 뭐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그 또 그 지서에 보고를 안 드리면은 또 뭐 자기네가 좀 당할까 봐서 그래서 또 보고 드리니까 또 재차 또 끌고 가서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 농사 지었죠. 뭐. 예, 소도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 그 중부님이 임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산에 그 이제 두 분이 저 나란히 그 저 부부 저 쌍묘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저 아기 묘 어린 아기 묘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뱃속에서 있었어요. 48년 음력 11월 24일 조봉택 부부가 희생된 다음 날인 음력 11월 25일 또 다른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토벌대에 의해 마을 주민 16명이 김영리에서 희생된 것이다. 월정리 중앙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특별중대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대학살이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연행돼 온 대부분의 덕천 젊은이들이 며칠간의 고문과 추적 끝에 11월 25일 철창으로 처형된 것이다. 여기 화전동 살다가에 그때 참 그 이 해안부락으로 이주하라고 그 명령을 받아서 갑자기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니까 뭐 곡식 같은 것도 못 가져가고 갑자기 뭐 한 일일 새에 이주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참 탄지 솥단지 만들고 김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중앙 초등학교에 월정 거기 군인들이 주둔했었습니다. 주둔해가지고 그 이 산간에서 내려가신 덕천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 명단이 뭐 그 산에 그 명단이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전부 그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불러다가 뭐 한 두 사람 정도는 좀 늦게 나올 걸로 저도 생각을 했고 그 외 분들은 뭐 금방 석방 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 북촌하고 동북 사이에서 그 군인들이 습격을 받은 거라 봤어. 복수들한테 습격을 받아서 상당한 그 저 무장이랑에 뭐 그놈들 탈출해가지고 그 관계를 해가지고 해나지 한 오후 한
또 두세 개인 겁니다. 김영 그 업접 앞에 지금 뭐 고의로 그 식당 하는데 그 밭이 움푹 한 밭인데 거기 쭉 세워놓고 군인들은 어디서 그놈들 집중 사격을 하는 거지. 그 도로변에 도로변에서 그저 전부 쏴 죽여버린 거라 봤어.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옆에 살면서에 그 어린 때니까 뭐 분시도 모르고 당군기를 그걸 참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 참 비참하게 죽는 것을 예 죽지 않은 것은 대검으로 가서 쏴불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참 전부 그게 되게 참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 형님들은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 여기서 저 농사를 짓고 뭐 참 그 두 번째 형은 참 그 당시 그때 서귀포 뭐 농고일 겁니다. 예. 거기에 다녀서 뭐 은행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차에 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머리도 괜찮았었고. 48년 음력 11월 25일의 대학살은 무장대의 습격에 이어진 보복학살이었다. 당시 16이었던 고 옥선의 큰형 고영선도 한창 나이인 24살에 특별중대의 총칼 앞에 꽃다운 젊음을 버려야 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다. 하정동에서 살다가 속여 온 거죠. 나는 그때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걸어서 덕청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내려와서 이제 얼마 없어서 이제 나 오라고 해가지고 또 월정 그 군인 주동소에 이제 잡혀갔죠. 잡혀가서 훈령님은 하루 앞선가 잡혀가고 나중에 돌아가신 두 분은 그 뒤에 당일날 또 그 뒷날 또 잡혀갔는데 나오기는 훈령은 이제 나오면서 아무 죄 없으니까 동생들도 내일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그 훈령은 이제 코트를 이제 동생한테 주고 이제 나왔다고 그런 말 들었고. 근데 그 나온 날 나온다 하는 그날이 이제 군인들이 시에 넘어가다가 동북하고 김영 사이 경계선에서 이제 습격당해서 이제 몇 사람 그때 죽었어요. 근데 그 나 우리 생각에는 그 보복으로 나 16인가 15사람인가 김영까지 데려간 그냥 그 김영 농협 옆에 수협 출장소 김영 출장소 맞은편 거기서 이제 다 모여놓고 총으로 대창을 막.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중대에 이유는 없었다. 죄가 있든 없든 소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겐 학살의 이유가 됐다. 힘없는 16명의 소개민들은 지금의 김영동협 옆밭에서 보복학살의 총칼 앞에 하나 둘 쓰러져 갔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조영진도 부친 조이택을 이날 잃었다. 뭐 죄 있든 없든 그 우리 국민학교 때 어릴 때인데 길에서 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뭐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그때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서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끌고 가는가 그렇게 끌려가지고 그 하여튼 지서에서 그 조사해서 끌려가가지고 그 월정에 그 군부대가 와서 그 국민학교 때 주둔했었습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다 저 군인들이 학교에다 주둔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월정으로 이제 그 다 그 덕천 그 청년들이 다 끌고 가가지고 뭐 오늘 돌아온다 내일 돌아온다 뭐 다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뭐 말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북광 그 김영 사이에 그 산 사람들이 그 군인 차 넘어오는데 뭐 폭격을 가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거 안 되겠다 뭐 다 이 빨갱이들 다 때려잡자 하는 식으로 했는지 뭐 그 뭐 살려준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 관계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소식 들으면은
덕천 사람도 저 함덕이나 저 조천 그 근방에 간 사람들은 거의 전부 살았대요. 꽃 같은 덕천 사람이라도. 그런데 유독 이 김영에 간 그 간 사람들만 그렇게 좀 그런 불행한 일이 지금 닥친 것 같습니다. 김영리에 소개한 덕천 사람들은 모두가 학살의 대상이었다. 덕천이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28부로 김영 우체국 집배원이었던 이승신이 용의자 색출의 혈안이 된 특별중대의 금속망을 피하지 못하고 희생됐다. 당시 학생으로 김영의 형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생 이재신은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형님은 김영 우체국에 그 당시 김영 살면서 집배원을 배달부를 했거든. 배달부에서 여기 상황도 전혀 모르고 거기서만 쭉 사니까. 그런데 일제 소위 일제 검속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군 그 경찰에서 일단은 부들어간 거예요. 부들어가서 간 다음에 그걸 군으로 넘겨서 월정에 주둔해 있는 부대에다 넘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때 뭐 한 20여 명 이상 갔는데 몇몇은 풀려나오지 못해서 16명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 우리 형님도 낀 거예요. 내가 그 길가에 살았는데 차소리가 나니까 딱 길에 나와보니까 동네 사람이 차에 실어서 월정 쪽에서 저 김영 지서 쪽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알리고 아 덕천 사람들 지금 풀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고 가보자고요. 아 가는데 그 현장 총살 장소에 가기 전에 총소리가 팡팡팡팡 막 나. 가려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소위 뭐 민보단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소리가 끝나고 들으니까 거기 와서 전부 총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가보니까 참 전부 쓰러져 있었고 가서 시신 수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형님 시신 수거해서 이제 찾아서 매장을 했어요. 48년 음력 11월 25일 특별중대에 의해 저질러진 대학살의 희생자 중에는 앞뒷집에 살았던 꽃다운 청춘남녀 김대순과 이두석도 포함됐다. 어릴 적부터 앞뒷집에 살았던 이 남녀는 후에 영혼 결혼식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1948년도 음력 11월 달에 김영으로 그 덕천이가 일체 그 솔가를 했습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서. 그래서 김영에 가서 한 15일쯤 있으니까 경찰에 와서 덕천 젊은 분들은 전부 그 붙잡아갔습니다. 붙잡아가서 월정리의 그 이연대가 그 군인이 소속 주둔해 있었는데 일체히 잡아가서 한 15일간 고문을 하다가 거기서 조금 그 혐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석방을 하고 그 나머지 16사람은 김영의 지금 1710번지인가 거기에 와서 음력으로 11월 25일 날 전부 사형을 했습니다. 16사람. 그 당시 형님은 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해 국민학교이 촌이다 보니까 그 늦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해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 10월 달인가 그 학교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해는 얼마 없는데 뭐 어린 나이에 뭐 그 사상이 있다고 해서 잡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순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래 그 우리 집 앞에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원을 청해서 그
48년 음력 11월 25일 김영농협 옆밭에서 자행돼진 대학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다. 당시 18으로 김영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강천송은 무장대의 선거관리사무소 습격 사건 시 경찰에 연락해줬다는 명목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을인데 전부 출국한다고 바쁜데 김영으로 그 순경들 그 서북 청년이라고 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몽둥이 그 체벌 개편 득한 걸로 가지고 3일 내로 김영을 이제 소개를 하라 합니다. 뭐 지단 농사고 뭐 이거 다 내버리고 소개를 하라 해서 이제 3일 한 달쯤 쉬면 올 거니까 다 내리라 해서 싹 내리십쥬. 내려서 한 달쯤은 그대로 김영 가서 살고 있으니 그 경찰들이 와서 그 피난민 우리가 피난민 될 것 없지 중산촌에서 내려가시니까 피난민은 국민학교로 모이라 해서 이제 빠짐없이 할머니고 영감이고 뭐 학생이고 노인네고 있는 식구는 다 김영 국민학교로 오라 인 또 가보니 그때 월정 대대본부는 함덕이 있고 중대가 월정 있었습니다. 군인 재무시 특대가 되고 저 젊은 사람 이제 쭉 세워놓고 젊은 사람들은 이 차로 전부 탈합디다. 타서 이제 월정을 가십주게 월정 갔는데 소식이 없어 마시. 걔 내가 그 당시 저 김영 학생 중학생인데 그냥 그거 학도국 때 하도 지서에서 못 견디고 나 그러면 저 경찰 식당에 들어간다고 이 김영서 소를 잡아서 그 월정대를 보내시다 군인들에. 내가 그 보급차에 탔는데 가보니 한번 덕쳐서 그때 그 중대장 연락병이란 내가 중대장이 박재일이라 마시고 내 잘 납죠. 이제 연락병 보고 우리 저 이 김영서 잡아온 사람 어디냐니까 조금 난 말랄 테니까 어떻게 그 저 정문에서 한 그 그 군인 앞에 좀 말해서 어떻게 말하게끔 해달라니까 걱정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 그 소낙 몽둥이 요 정도 건디 그 저 가지도 안 다듬은 거 마시 가지 아씩아씩만 다듬은 걸로 딱 앞에 앉는 거 보니까 군대 내가 가보니 육군 대대 마시 상사급 서여고 그 딱 꾸리앗자놓고 막 개패드패는 거나 마시 그 너희 새끼 남노당에 몇 번 연락하고 뭐 어떻게 했느냐 그니까 진실로 아니 누나가면 이 새끼가 바람대리면 죽어가가면 뭐 거기서 개죽음이라 마시 뭐 그럼 이제 그렇게 때려가면 아니한 말도 하거령을 가는 거야. 임시 살아날라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니까 그 부대가 그 중대가 김영광 동북 사이서 일개 소대가 탄가단 그 습격을 받았시다게. 습격 받아내 한 일개 소대가 탔는데 살아남은 게 한 일곱 여덟밖에 안 됐죠. 군인이 거기서 죽으나 아 갑자기 중대장 그 호위병 말이 저 덕천 사람들 간 거 그 군의 그 경찰 식당에서 김영웅은 밥을 먹읍니다. 너네 친족이 있느냐니까 아 있다고 하니까 오늘 다 총살 시킨다고. 왜 그러냐니까 김영서 동북방 김영사에서 그 군인 죽어보니까 그대로 총살 시킨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식당 나온다고. 우리 집에도 큰형 가고 셋형 가고 삼형제가 지금 가 있었죠. 난 걘 그때 학생이고 뭐 하니까 난 월장 갔다가 그냥 뺀 가다가 없더라. 그 조사받으러 가니까 내가 뭐 남노당이 뭐 뭘 알아서 내가 학교만 하던 아인데 걔가 김영 한재길이가 주임인데 와서 야이는 덕천 습격 드니까 그 이장네 집이 습격이 들어 싶지 마시 그 산의 사람들이 들으니까 덕천 선주께 연락할 사람이 없고 내가 밤내로 김영 지서에 가서 연락을 내시 아 이 사람은 아주 지서에 만점한 공로자가 아닌데 야인 가입이 안 되시니까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 그냥 가련 없더다 가련 왔는데 한 10시경에 김영 바로 도로 앞이 이제 식건에 차가 한 대 차가 식건 왔습니다 그 내가 식당에 있다가 청량 보니까 저 밭대로 다 들어갈라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총살 시켜보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추조는 뭐 전부 그런 식입니까? 네 전부 여하튼 그 호명을 불러 마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다부 그 사람이 그 취재받으러 갈 땐 자기 발로 걸었는데 나오지 못해 마시. 그러면 군인 둘이 끌어다가 이제 그때 그 사람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발 벗는 복도 마시. 거기 다 꿀이 앉아 있었지 마시. 그냥 그려와서 그냥 쾅 밀려불면 뭐 그때 한 것들은 물론 48년 음력 10월 4일 김영리 남홀동에서 보초를 서던 주민들이 무장대의 습격에 의해 변을 당했다. 당시 함께 보초를 서던 여자들도 무장대에 납치돼 갔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즉결 처형됐다. 박천길의 막내 형인 박옥길도 이날 희생됐다. 김영의 그 젊은 신분들은 전부 그 저 그 무장을 내줘서 맞습니다. 도방하라고 밤에 야간 근무 또 낮에는 토벌 그렇게 하다가 그 남월동이란 데에 남월동이란 데 근무를 나가서 맞습니다. 근무를 나갔는데 그 뭐 그놈들이 하필 습격을 든 거라 폭도들이 습격을 들어가지고 남문에서 이제 이 무전 이 그때 연락을 받고 공비가 나타났다 해서 이게 이 동쪽 토지카에 근무하다가 글로 무장대들이 이동하는 차에 공비놈들이 성 안에 이미 침입한 거라 맞은 게. 저는 그 당시에 참 무장대원들도 여러 명 돌아가시고 또 남자분들은 거기 그 토지카에 있는 분들은 전부 참 쏴버리고 여자분들은 그때 그 간이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7명인가 몇 명을 전부 납치해 본 거라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며칠 후에 또 거기서 좀 너무 거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개 그 거기서 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언제로? 아 제사는 이 음력으로 10월 3일. 11월 24일에는 김만항도 마찬가지로 보초서다 무장대에게 목숨을 잃었다. 소개면에 대한 서북청년단의 횡포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했다. 서북청년단원들은 걸핏하면 주민들을 잡아다 가진 학대와 고문을 자행했다. 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월정리 중앙초등학교와 김영치서는 연일 소개면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의 횡포엔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쳐들어와 산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놓고 조개맨들을 학대했다. 그 참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 왜 인간이 아니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몽둥이 구성된 기면 그래도 경찰은 어느 정도 아주 호의입주 걸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세당 전지가 가인의 처진디면서 그 서북 청년이라고 해서 개들 앞이 참 많이 골로 가시다. 멀쩡한 사람 심어 다 패고 선생님도 혹시 그 서북 청년들한테 고통 많이 당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당했느냐면 집에 떡 있으니까 나오랍디다. 나오라는데 신발은 바로 무뚱이를 안 벗고 저편 돌아가서 저편 쪽에 벗어지니까 신발 신고 나오니까 이 새끼 산에 연락가려고 글로 나갔느냐 하면서 아 때려가니까 그 김영 주임이 한재길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저 무궁화 하나인데 아 이 뭐 이렇게 저 덮어놓고 때리면 되느냐고 양면을 응? 이가 그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패느냐고 이 새끼 일로 안 나고 절로 나도 아 신발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나온 죄밖에 뭐 있느냐고 응? 걔도 저 이장네 집이 습격되니까 와서 밤내로 와서 연락해주고 또 단장 그땐 그 저 이젠 청년 회장이라는데 그땐 단장이라고 했습니다. 단장네 집이 드니까 밤에 와서 연락해주고 이 사람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무조건 패느냐고
그렇고 뭐 다들 세상 서북청년 세상이라 싶죠. 학생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당시 도 전체에 걸쳐 조직돼 있던 학생연맹 조직에게 중산간에서 소개해온 학생들은 취조를 당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재신 할아버지 또한 학생연맹 조직의 횡포에 시달렸다. 이유는 덕천의 무장대 협조자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각 지부에다 이 김영도 중학교가 있었으니까 김영 중학교 관하에 그 학생연맹이라고 하는 게 그 조직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 도연명에서 소위 그 감찰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로 중산간에 있다가 내려가서 사는 집에 아이들 붙들어다가 많이 족쳤어. 예. 말하자면 빨갱이 색출 안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 느닷없이 불러가더라고. 그 저 학생연맹 그 감찰부가 뭐 그 사람들한테 보니까 나 가기 전에 이 동네 그 나보다 1년 선배가 불려가서 직사게 맞아 돌아왔어. 그걸 그 당시 알았으면은 나도 마음의 준비라도 할 건데 무조건 오라고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가니까 그 덕천에 저쪽에 협력하고 뭐 하는 사람들 다 알지 않느냐 이거야. 난 사실 모르거든 잘. 여기 살질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봤지만은 이 동네 사람이 누가 저쪽에 협력한 건 그 당시엔 몰랐거든. 모른다고 하니까 이놈도 같은 놈이라고 해서 족치는 거야. 김영에서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연고를 찾아 조천호 북촌리에 소개했던 마을 주민의 희생도 있었다. 48년 음력 12월 28일 한간에 알려진 북촌리 사건으로 상덕천 이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던 마을 유지 부재돈 김영화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 상덕천에 살다가 4.3 사건이 나자 당시에 그 8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따라가지고 북촌으로 소개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함덕으로 내리고 할아버지는 북촌으로 그 연고지를 찾아서 북촌에 그 당시에 부쟁규시라고 동쪽에서는 아주 부자 동부자라는 말도 들었고 아주 그 부자분이 그 친척 가까운 친척이 거기 사서 가지고 그쪽 집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군인들이 전부 그 국민학교 서쪽 밭들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그 총으로 몰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렸기 때문에 그때 뭐 8살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앞에 아버지 따라서 가기는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49년에 접어들어도 소개지에서의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49년 음력 2월 9일 마을의 청년단장으로 활동했던 우익인사 송계진과 김필생이 보초를 서던 중 토벌대에게 즉결 처형됐다. 이유는 보초를 잘못 썼다는 것이었다. 특히 청년단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산사람의 남다른 주목으로 고통을 받았던 송계진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픔이었다. 그 노승경이라는 게 아이 저 이 피란민 새끼 빨갱이 새끼 응? 저 복도가 성으로 들어와도 연락관에서 이제 총살시키러 간다고 그런 말 내면서 밥 먹으러 와서 아저 그러니까 그 지서 순경들은 내가 가근하게 자꾸 이 식당에 밥 먹으러 오니까 앞주마시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저편 저 초소에서 복도 지금 들어와도 연락관이 보니까 그 죽게 됐잖아.
말짠 알고 보니 가마귀가 그 담을 야졌다가 탁 내려앉으니까 이거 안 밑으로 내려앉는 걸 폭두가 내려와도 연락하니지는 그대로 그날 총살당했죠. 승격. 상당히 그 송계진 씨란 상당히 고통받았죠. 여기서는 그때 남로당 그 산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쫓겨서 이 불악간에서 숨고 살다가 결국은 경찰 앞에 죽으십시오. 그렇게 그 참이 열렬히 그 활동하던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좋아봤으니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낮이 일러는 것도 성공 못하는데 사람이 똑똑없지만 그 하도 정권수라한 놈이 이 구자읍에서는 그 왕이라실 거다 그 사내는 그 사람 보고 직접 대선 말이 밤이 일러서 성공될 게 뭐 있느냐고 응 너네 해나지 않는 일도 저래로 안 된데 밤에 해서 성공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맞받아 치겠는 사람이었다 그 덕천 그 청년 이제 그때면 회장이 그땐 그 청년 단장이 내놔주다 그 단장으로 있다가 그렇게 고생해 가서 결국은 경찰 손에 돌아가셨죠. 50년 예비금 속에 여파가 미치지 않았던 덕천이에도 행보리는 있다. 48년 음력 11월 19일 다른 마을 사람과 함께 김영치서에 연행된 김영식의 부친 김재생이 지금껏 행방불명된 것이다. 순박한 농부로서 하루하루 소박하게 살았던 김재생의 행방은 지금껏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때 그 가을 거지가 끝나가지고 그 공기를 소탕하기 위해서 전부 소개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전부 김영으로 소개 내려갔으면 해안부라고 소개를 내려갔는데 노래 가서 한 2개월쯤 있으려니까 막 치서에서 순경들이 와가지고 좀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연행해 갔는데 그 당시에 덕천 젊은 분들이 전부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해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제주시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무학이 없어 농군입니다. 예.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48년 음력 9월 24일 우익 인사 이열준의 무장대에 의한 희생 이후 계속 이어진 인명피해 48년 음력 11월 25일 서북 청년단원들로 구성된 특별중대에 의해 자행돼진 16명의 순수한 영혼들의 짓밟힘 살기 위한 소개의 행렬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보초를 잘못 썼다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유린당했다. 중산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젊다는 이유만으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버려야만 했다. 4.3 당시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았던 오지 중의 오지 구조업 덕천이. 백여 가구가 소박한 희망을 키우며 살았던 덕천이 사람들. 화활 타오르는 4.3의 광기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마을의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천형 같은 멍울을 남겼다. 제주의 아픔 4.3은